초등, 중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수준 미달인 교사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하나 기자가 전합니다. 비영리단체 전국교사자격평가협의회 NCTQ는 오늘 전국의 대학들이 제공하는 1130개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NCTQ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 입학생의 성적과 대학의 강의 준비한 교과서, 기타 교재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겼는데 최고점인 별 4개를 받은 곳은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4개뿐이었고 이 가운데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별 3개 이상을 받은 프로그램도 전체의 10% 미만이었습니다. NCTQ 보고서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수학과 영어 공통 핵심 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대비시키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4분의 3은 수강생들에게 최신 연구에 기반해 읽기 지도법을 훈련시키지 않고 수강생 자신이 읽기 지도법을 개발하도록 맡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교사 후보자들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CTQ의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4분의 1만이 고등학교 성적 상위 50% 이내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머지는 고등학교 성적이 낮아도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09년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GPA 평균의 산술 평균은 3.0인데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데 필요한 평균 고교 평점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NCTQ의 보고서를 인용해 대학들이 질 낮은 교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수준 낮은 교사 후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나입니다.